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아보카도에 대한 스토리를 읽어볼 텐데요. 제목이 All About Avocado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인기가 많은데 아보카도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 어떤 내용일까요? There is a restaurant in Brooklyn, New York that's been getting die-hard foodies waiting in line just to have a taste. 아하. 뉴욕의 브루클린에 한 식당이 있는데요. 그 식당에서 사람들이 아주 die-hard foodie라는 거예요. 여러분, foodie라는 거는 굉장히 맛집 좋아하고 맛있는 거 좋아하고 먹고 사진 찍고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열성 팬들이죠. die-hard foodies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미식가들, 열성 그 미식가들을 줄 서게 한 거죠. Just to have a taste. 한입 그 맛보기 위해서, 이 식당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 줄 서게 하는 그 맛집 고객들을 줄 서게 하는 그런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On its opening day, 자, 바로 이 식당 이름인데, 아보카도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avocaderia가 되겠네요. Ran out of avocados within 3 hours of business. 더 놀라운 거는, 자, 연 그 날, 처음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렇게 개점한 날, 아보카데리아는요, 아보카도가 다 떨어진 거예요. Ran out of. 이 재료가 다 없어진 것이죠. 단 3시간 만에. 영업 3시간 만에. That means within 3 hours, 200 avocados were consumed by excited customers. 그 말인 즉슨 3시간 안에 200개의 아보카도들이 아주 열성적인 고객들에 의해서 다 소모가 된 것이죠. Dubbed the world's first avocado bar. 자, Avocaderia has everything from salads and smoothies to toast and burgers. 자, 세계 최초의 아보카도 바라는 일명 그 별칭을 가진 이 아보카데리아는요, 우리 무슨 모테리아 듯이 모든 게 다 있는 거죠. 샐러드에서부터 스무디에서부터 이런 음료나 가벼운 식사 외에 토스트, 버거까지 이렇게 있다는 거죠. It's the brainchild of three men from Italy. 자, 이 아보카데리아는요, 이탈리아 출신의 세 명의 남자가 만들어낸 일종의 발명품 같은 그런 식당입니다. We didn't have them in Italy. 저희 이탈리아에도 이게 없습니다. Said Alberto Bracetti가 되겠죠. A native of Florence who took a liking to avocados during his sojourn in Mexico. 자, 멕시코에서 체류할 동안에 아보카도에 대해서 매력에 빠진 거죠. 아보카도를 좋아하게 된 이 플로렌스가 고향인 알베르토 브라체티 씨가 저희가 이탈리아인이 아보카도 이렇게 있지 않거든요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그 매력에 빠진 거죠. They're tasty and healthy and I ate them every day, he told the New York Times. 뉴욕타임즈하고 인터뷰까지 했나 봐요. 인기를 끌면서. 그래서 너무나 맛있고 건강에도 좋고 저 매일 먹었거든요 라는 거죠. He then convinced his cousin, his friend to start the restaurant. 그래서 자기 사촌과 또 친구에게 이제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 식당 같이 하자 라고 해서 이 레스토랑을 열게 되었습니다. Mediterranean avocado toast and the avo burger, which is smoked salmon in between two avocado halves. are two of the most popular dishes according to Biggie. Biggie에 따르면 Mediterranean 지중해식 아보카도 토스트 그리고 일명 아보 버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제 언어를 갖다가 두 개의 아보카도 사이에다 끼워가지고 만든 아보 버거 이 두 제품이 이 두 dishes가 가장 인기 있는 음식 메뉴라고 하네요. They also claim to experiment with Japanese, Egyptian, and Mexican cuisine.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다양한 어떤 식단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식, 이집트식, 멕시칸 요리와 함께 또 실험적인 음식을 해보려고 한다고 하네요. At present, 현재 Avocaderia uses over 294 kilograms of originally grown avocados from 미초아칸, 멕시코 every week. 네. 멕시코에서 처음 그 매력에 빠졌죠. 그래서 멕시코에서 미초아칸이라는 지역에서 공수해 오는 그쪽에 이제서 자란 아보카도 294kg 제가 넘는 아보카도를 사용하면서 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넘버 원, 우리 아까 했던 die hard, 뭐라 그랬습니까? 막 음식 먹는 거 좋아하고 미식가들, 그치? 맛집 좋아하는 사람들, foodies라고 한다고 그랬죠? So, die hard라는 거는 굉장히 완고하고 강한 이런 얘기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열성적인 이런 얘기죠. 여간에선 그 기가 꺾이지 않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성 그 미식가, 음식 맛집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저 이 아보카데리아의 메뉴 한번 맛보려고 줄을 서는 걸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The guys at Avocaderia also claim to 실험해보고 싶다라는 거 있죠? Experiment with 이러이러한 요리들과 한번 실험을 해서 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자, 3번. 3시간 내에, 3시간도 안 돼서 200 avocados were consumed by excited. 그렇죠. Customers, 고객들, 손님들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의 그 머리를 막 이렇게 연구해서 나온 발명품 같은 거 있죠? 산물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우리가 brainchild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세 명의 이탈리아 남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식당이라고 합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